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한번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었어요. 쌤이 상담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요즘 뭐 정책 변화 때문에 상담을 가장 많이 하긴 하지만 궁금한 게 많으셔가지고.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건가? 상담을 신청하면 그 중에 80%가 다 물어보는 게 학습법이에요, 학습법. 자,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좀할 건데요. 사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죠. 얼마 안 남았어요. 하필 우리가 뭐 반수를 시작했든 아니면 지금 일단 수시 등등 내게 된걸다 접고 이제 수능으로 막 집중하든 간에 이 시기가 D-100에서 크게 멀지 않은 시기란 말이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은 것도 괜찮다? 근데 갑자기 막 D-100 그러면 갑자기 막 긴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사실은요. 시간 싸움이 아니라 심리전이야, 심리전. 수능은 뭐예요? 심리전이에요. 쌤이 여기에 대해서, 자,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거. 사실, 학습법 상담 중에 제일 많이 질문 나오는 게 의외로요. 탐구를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탐구를 몇 시간 해야 됩니까? 근데 이건 사실 정해진 답이 없는데, 쌤은, 대치동 현장에서 수업을 많이 하고 상담을 되게 많이 받아봤고 뭐 순공 시간 다 따지고 애들한테 뭐 과제 다 받고 과제물 검사 다 하면서 상담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의 학습량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쓴소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 쌤, 제가 일주일에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쌍사를 봐요. 쌍사는 친구인가 봐. 하루 30분씩 쌍사를 보고요. 일주일 다 하면 쌍사가 한 6, 7시간 정도 이렇게 돼요. 제가 국어랑 수학이 좀 너무 급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6시간, 7시간 정도의 탐구 두 과목에 하려는 시간은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났어. 수업 몇 시간이에요? 3시간 반이죠. 그죠? 이거 하고 복습 안 하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죠? 뭐 하나를 충분히 습득할 시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밖에 안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배우는 걸 복습밖에 안한 거예요. 안 까먹는 정도로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한 거죠. 그죠? 이런 정도의 학습은요, 누가 하느냐? 2년 정도 내내 만점 찍은 친구들이 합니다. 그런 친구들도 하루 30분은 봅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일주일에 3시간 반, 3시간 공부하는 건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내가 앞으로 적어도 한 5점 이상 올려야 한다. 5점이면 사실 등급이 두 개나 뛰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적어도 진짜 미니멈이야. 미니멈 한 과목당 7시간은 하셔야 돼요. 근데 쌤이 이제 뭐 상담 시간을 가지고 또 순공 시간을 물어봐요. 그럼 순공 시간이 대체로 30시간 내외인 경우가 많아요. 뭐 학교 수업 듣고 여러 가지로 뭐 본인 또 따로 수업 듣고 하면서 혼자 공부할 시간이 30시간 내외인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탐구 비중을 좀 가져가야 될 때가 됐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12년 동안 해왔던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는, 그죠? 앞으로 바짝 더 한다고 막 올라갈 가능성이 크게 높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거에 비해 가성비가 좋은 거. 그건 뭐예요? 탐구예요. 바짝 하면 점수가 나와. 이미 많은 사례를 봤어. 여름방 개강하는 오늘 같은 날 와서 쌤 저요 지금 처음이에요. 이런 친구가 수능에서 만점 받는 경우를 허다하게 많이 봤어요. 물론 그 친구가 집중적으로 했겠지. 그런데 그냥 지금 딱 시작해가지고요. 저 하루에 30분씩 해서 만점 될까?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어쨌든 탐구 비중은 지금 높이는 게 맞고요. 왜 높여야 되냐면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등이 떨어져도, 뭐 절대평가긴 하지만 영어는. 국어 수학이 떨어져도 탐구가 1, 1 나오면 이 국어나 수학을 끌어올려줄 수 있어요. 최저 등급에서. 이건 큰 메리트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남들이 탐구하니까 와 하고, 난 수학 부족한데 어떡하지? 수학 막 하고, 이런 식으로 목적 없이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의 전략을 짜야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지금 탐구 비중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압도적으로 공부량이 많아. 전국 아이들이 다 그래. 그래서, 자, 6평보다 9평 문제가 더 어렵죠? 내 컷은 올라가거나, 그죠? 아니면 그대로고 날 겁니다. 공부 되게 빡시게 했어. 내 수준이 그 위치 그대로야. 왜? 다들 다 열심히 하니까, 다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고민이 생겨. 할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너무.
컨텐츠 홍수야. 모의고사 매회 우리 같이 모여서 매번 보고요. 책도 또 나오고요. 다른 거 뭐고도 봐야 될것 같고요. 아직 EBS도 안본것 같고요. 뭐 기초도 안 풀었어요. 할게 너무 많아요. 저 여러분이 이거를 흡수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흡수를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자, 방법을 잘 짜서 가셔야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개념책을 봤어요. 이 안에 웬만한 개념이 다 들어있죠. 그죠? 그런데 내가 처음 봤던 그 개념책에 내가 앞으로 보는 모든 모의고사의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쌤 교재도요, 심화 교재예요, 사실. 쌤 교재는 N수생들이 많이 보는 교재다 보니까 이미 개념책에 연도가 다 들어가 있고 심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쌤은 개념 시간 할 때부터 쉽다고 지금 하고 어렵다고 미루지 않아요. 그냥 한꺼번에 다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는, 수능을 보는 모의고사는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내용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개념책을 외우고 또 외우고 싹다 외워도 틀리는 게 생깁니다. 그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이걸 다 외워도 틀리는 게 생기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개념만 외워서는 문제가 안 풀립니다. 요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죠? 사고력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청나라 때 서하시아가 뭐지? 명때 사파비아 티무르야? 이런 거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를 뭘 보고 깨달아요? 그냥만 주구장창 봐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문제풀이 하셔야 되고요. 기출문제 당연히 푸셔야 되고요. 당연히 변형 문제를 당연히 푸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변화하는 수능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 거 내가 다 알거든. 기출을 풀었어. 오답전지 겁나 심했어. 겁나 심했어. 막 빡빡해. 다시 봐, 안 봐. 안 보죠. 막 풀었어. 다시 봐, 안 봐. 안 봐요. 그죠? 연표, 지도 이런 거. 연표, 지도. 다 했어. 요거는요, 들고 다니긴 해. 자, 근데 이걸 들고 다니면 다행인데, 얘만 들고 다니는 거야. 얘만. 얘는요, 처박아 놨어요. 아, 오늘 모의고사 해야지? 처박아 놨지. 이거 들고 가서 연표 보고 해야지? 이렇게. 대개 아이들은 이것만 들고 다닙니다. 공부할 때. 여러분, 이거로 문제 다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립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기출을 풀던, 변형을 풀던, 아니면 연표 지도를 보던, 모의고사를 보던 간에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내가 까먹은 지식은요, 뭐에다가 옮겨 놓으셔야 돼요? 여기요. 근데 이게 두껍거든. 갖고 다니기 무겁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하거나 나만의 걸로 만든 게 뭐예요? 노트인 거예요. 여러분 수능까지 이거 하나 가져가시는 거, 이거 하나. 수능까지 이거 하나 가져간다고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그죠? 스스로 이걸 만드셔야 돼요. 못 만들게 쓰면 개념책을 이걸 자기의 노트로 삼으세요. 쌤 너무 두꺼운데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되게 많이 쓰는 방식이야. 이거를 한번 하면 너무 좋아. 1번. 개념책에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첫 번째 어떤 아이들은 패드에다가 스캔 떠서 다 옮겨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이 있어. 내가 팀으로 틀렸어. 그럼 팀으로 페이지로 가. 가서 보니까 내용이 있네? 내가 까먹었네? 시작 한번 해요. 까먹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만약에 보니까 팀으로에 대해서 되게 새로운 정보가 나온 거야. 아니, 거기 이 책, 개념책은 없었던 것 같은데, 팀으로가 명의 영락제를 주의로 가다가, 잡으러 가다가 죽었대. 안써 있는 거야. 이러면 써놔야지. 어디다가? 여기다, 그죠? 근데 그걸 어디에 해놨다고? 패드에다가. 그럼 패드에 쓰는 거야. 근데 페이지가 넘치네? 쓸 칸이 모질라. 그럼 패드니까 뭐 하면 돼요? 페이지 추가하면 되죠. 그리고 쓰시면 돼요. 그럼 계속 이게 풍부해지게 돼요. 자, 쌤, 전 패드가 없어요. 패드가 없는 사람 당연히 많지.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비법이야. 개념책을 아까 스캔 뜬다 그랬죠? 스캔 뜰 때에도요, 문제 부분은 뜰 필요 없어요. 개념책을 잘라. 여기 책이 이렇게 있지? 책이 한그 뒤에. 제본 데를 잘라요. 그 낱장 되죠, 낱장. 낱장 되면 그 중에 문제를 버리세요. 버리지 말고 모아놓으세요. 자, 문제 빼놓고 개념 부분만 따로 모아서 그걸 스프린트 하세요. 대신에 스프린트 할때 중간에 A4용지를 몇장 끼워넣으세요, 중간중간에. 끼워넣어서 내가 내용을 추가할 때 거기다 쓰면 되게. 쌤, 저는 내용 추가할 때 포스트잇 붙이는데요.
자, 여러분, 포스트잇 내가 많이 해봤고, 한걸 많이 봤는데, 자, 여러분, 이 노트, 책, 여러분의 뭔가 이 정리가 된 이거 하나는요, 여러분의 뇌예요, 뇌. 여러분의 뇌라고요. 내가 수능까지 가져온 그 정보가 다 저기 안에 있어요. 근데 포스트잇이 헝! 하고 떨어져서 날아가 버렸네? 근데 뇌에서 이게 헝! 하고 날아간 거잖아요, 그죠?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이거는 최대한 견고해야 돼요. 여러분의 뇌니까요. 최대한 보기 좋게, 편하게, 자주 볼수 있게, 친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쌤, 저 이거랑 갖고 다니는 거 너무 벅찬데요? 합치세요, 그러면. 연필을 쓰던, 같이 철을 하던 합치세요. 뭘 만들어요? 하나를 만드세요. 하나. 그 하나에다가 다 옮겨, 다. 그것만 가지고 다녀서 봐. 자, 그럼 그게 완성됐으면 그때 하루에 30분 하는 거야. 노트를 보는 거지. 보는 것만으로 뭐가 돼? 복습이 되니까. 여기 앉은 친구들 중에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아직 이게 안된 친구들이 많아요. 그죠? 그럴 경우는 개념을 한 다음에 기본적이야. 내가 상담하니까 다 그래. 이두 가지. 이거 했냐 말았냐. 이게 치고 올라가냐 마냐를 정해요. 이게 안된 애가 이걸 한다? 그냥 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 이거 안된 애가 이거 한다? 아, 그냥 이거 하세요. 알겠죠? 개념, 기출, 이게 기본이야, 기본. 근데, 쌤, 저는 개념을 다 했는데요. 기출을 회차별로 풀어요. 비추예요. 회차별로 풀면요. 실력 오르기가 좀 더뎌요. 왜냐면, 어떤 개념이 문제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 알 거야. 좀 풀어본 사람 알지? 어떤 개념은요. 항상 같은 방식으로 나와요. 문제에 뭐가 있죠?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을 회차별로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뭘로 하셔야 돼요? 단원별로.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건 개념하고 기출하고 이 단원에 맞는 개념 문제 바로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이건 쌤이 맞는 교재긴 하지만 없는 친구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해야 돼. 개념, 기출, 기본적으로 이건 단원별로. 알겠죠? 이때 알게 된 정보 어디다 적어요? 또 여기요. 여러분 나중에 책두개다 가져갈 거예요? 수능장에? 아니야. 평소에 이거 두개다 외워요? 아니요. 이것만 외울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마인드.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마음속에요. 나 모르는데. 안 해왔는데. 시간 없는데. 하면 성공 못 해요. 이건 법칙이에요. 성공한 사람 중에 비관론자는 없다. 이거 진짜 법칙이에요, 진짜. 안될것 같은데. 그리고 왜 은연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난 비관적이지 않아.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은연중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좀 버리세요, 그냥. 지금부터 하면 돼.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해봐, 일단. 그럼 된다고. 알겠지? 지금 상담을 여러 건 하면서, 같은 내용을 되게 많이 질문하다 보니까 이 얘기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큰 차이가 나더라고. 추가로 하나 더. 여기서 이걸 말할게. 머리가 좋은데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가 있어. 미안해, 내가 머리라고 표현해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중에요. 학생이 100이면 그 중에 한명 빼고 나머지는 다 공부 머리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한명 정도는 다른 데 재능이 있는 건 거야. 다 웬만하면 다 재능이 있거든. 공부에도 재능이 있어. 근데 왜 점수가 안 오를까?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랬어요. 어떠냐면요. 내가 수업을 해. 쌤이 수업하잖아. 그럼 그 수업 시간에 생긴 궁금증이 딱 머리에 들어오잖아? 그럼 거기에 멈춰. 거기 멈춰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쌤 말한 걸 놓쳐. 그러면 그 뒤에가 더 이해가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마음 먹고 있냐면, 쌤이 수업할 때 막판서 막 하잖아. 날라댕기고 막 하잖아, 그지? 근데 이걸 쌤이 저 정리한 거를 잘 적절하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잘 옮겨 적어서 말끔하게 노트로 만들어서 딱 하나를 지금 수업 시간에 끝내야지 하면 안 됩니다. 천재들도요,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그 시간에 그냥 들어요. 그냥 듣고, 아, 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다 쓰고, 최대한 옮겨 적고 학습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이거를 따로 시간 내 정리할 때 그때 이거를 본인이 생각하고 다시 기억도 해보고 찾아보기도 하면서 정리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개념을 지금 듣는 친구 있을 거야. 다시 해야 돼. 지금 반수하거나 아니면 뭐 까먹거나 해서 다시 해야 돼. 이걸 수강하는데 시간 없고 부족하니까 한 번들 때 끝내려고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더안 돼. 일단 수업 들을 때는요. 전교 1등도, 천재도 듣고 다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천재도 까먹는 게 생겨요. 그럼 일단 처음에 어떻게 다 쓰고 다 적고 일단 흡수를 하세요. 그 다음에 다 이걸 적었으면 집에 가져와서 정리하고 혼자 시간 가지면서 그때 이거를 차근차근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의 뇌를 만드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그 수업 시간에 모든 걸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궁금한 게 생기면 체크를 하고 그냥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쌤은 항상 펜을 들고 다닐 때 사색 펜을 써요. 항상 그래요. 자, 빨간색은 어떤 걸 쓰겠죠? 선생님이 강조하신다. 빨강 쓰겠지? 쌤도 그렇잖아. 항상 그렇잖아. 자, 근데 만약 선생님이 하얀색 쓰셨다. 그럼 어떻게 해요? 흰색을 쓰, 검은색 쓰겠죠, 그죠? 나머지 뭐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은요, 그냥 강조나 구분을 위한 거니까 그냥 파란색 쓰시면 돼요. 초록색은 왜 쓰냐? 이건요, 궁금한 걸 체크할 때 씁니다. 듣다가 모르겠어.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 넘어가고, 나중에 이거 질문해야지 해서 가져가서 질문하는 거야. 해결되면 이거를 다시 지우는 거지. 일단 질문은 생길 때 해결을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체크하고 나중에. 듣고 나면 이해가 될 때가 많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지금 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드렸어요. 이거를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요. 갖고 오셔야 돼요. 갖고 오셔야 돼요. 우리 수업 시간에 뭐 해요? 이거 할 거죠. 연도 할 거죠. 그죠? 수업 듣고 정리할 때, 물론 집에 가서 내가 하라고 하지만, 이 부분들이 쉬는 시간 됐거나 아니면은 문제 풀다 헷갈렸어. 쌤 잠깐 보고 본 다음에 한 5분 시간 주죠. 그때 해설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전에 한걸 보고서 까먹었나? 하고 보셔야죠. 그 뭐가 필요해요? 이거야, 노트. 자기 뇌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순서를 이제 마치고 정리할게요.